연예계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 위클리 핫 키워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베스트5로 위클리 핫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예슬이 드라마 미녀의 탄생을 통해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KBS 드라마 스파이 명월 출연 당시 쪽대본과 촬영 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촬영장을 무단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예슬. 그녀의 3년 만에 복귀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누구나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나 악재가 있는데 저도 역시나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고요. 3년 만에 돌아온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고 그것도 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이창민 PD는 한예슬의 여권을 받아놨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다른 건 없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예슬이하고 주상욱 씨 여권을 들고왔습니다. 아마 이번 투어하는 동안은 도망가지 않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저도 혹시 몰라서 감독님한테 일단 여권은 드렸습니다. 예, 절대 그럴 일 없을 거고요.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한예슬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녀의 모습에 동료 배우들 역시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한예슬 씨가 자꾸 3년 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하는 저희들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증을 서서라도 한예슬 씨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몇 번은 감독님한테 했고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한예슬. 미녀의 탄생에서 보여줄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인 신정환이 결혼 소식을 알려 화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한 매체는 신정환이 12월 20일 결혼한다. 현재 두 사람은 결혼 준비의 한창으로 친인척과 측근만 불러 모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정환의 예비 신부는 디자이너 출신이며 12살 연하의 띠동갑으로 모임에서 인연을 맺은 뒤 1년 넘게 만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던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7월 한 공연장에서 목격됐을 당시 가냘픈 몸매에 상당한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방송인으로 인기를 누리던 신정환. 지난 2010년 해외 원정 도박으로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었죠. 참 못난 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실망으로 갚아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많이 혼나겠습니다. 지난 2011년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그는 그해 성탄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출소 이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신정환은 열애로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난 7월에는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이후 원만하게 해결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8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열애와 관련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신정환은 결혼을 한다면 지금 사귀는 연인과 하고 싶다. 유럽여행은 여자친구가 내 기분을 살려준다고 월급을 모아서 제일 저렴하게 떠난 것이다 라며 모임에서 만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도 뒷바라지 해주는 여자친구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는 12월 20일 품절남이 될 신정환이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살 연상의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와 수차례 열애설 끝에 연인 사이임을 인정한 설리. 열애를 인정한 뒤 영화 패션왕 시사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패션왕에서 설리는 외모보다 공부를 선택한 은진 역할을 맡았는데요. 싱크로율이라고 하면 글쎄요.
은진이의 못생겼을 때 모습이 제가 집에 있을 때 모습과 차이가 네 장난이고요. 네 일단 은진이가 등수를 선택한 아이지만 외모보다 등수를 선택한 아이지만 은진이의 진심이 많이 느껴지도록 연기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지난 7월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오랜만에 선 공식 석상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못생겨지면 못생겨질수록 더 반응이 촬영장에서 반응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라면 먹고 자라고 감독님께서 네 라면 먹고 오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라면을 먹었습니다. 언론 시사회에서는 교복을 연상케 하는 여고생 패션을 선보였던 설리. 특별 시사회에서는 하얀 원피스로 여대생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가수가 아닌 배우로 팬들 앞에 서는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일단 저의 연기력은요. 네, 저는 일단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앞으로도 예쁘게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자 겸 방송인 이유진이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유진과 아이스하키 감독 김완주가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는데요. 이들의 구체적인 이혼 시기나 사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진은 이혼으로 받은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0년 결혼 당시 이유진은 김완주 감독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아 부러움을 샀습니다. 완전 로맨틱했어요. 그래서 어머! 아니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저 근데 그날 프로포즈 받아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런 걸 나한테 해주는구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과거 자기야의 부부 동반으로 출연할 당시 했던 발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김완주 감독은 이유진에게 집에 들어가면 엿장수가 있는 것 같다, 소가 누워 있는 줄 알았다 등의 발언을. 이유진은 이 사람은 날 버릴 사람이다, 언제든 내 손을 놓을 것 같다고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은 개그맨 양원경, 박현정 부부, 이세창, 김지연 부부, LJ 이선정 부부, 배동성, 안주연 부부 등에 이어 자기야에 출연한 부부들 중 이혼을 겪은 7번째 부부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때문에 자기야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자기야나 이런 연예인 스타 부부들이 출연한 프로그램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알고 보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이유진은 자신의 SNS에 완전 괜찮아요. 한참 전 얘기예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쑥스럽네요. 1년도 더 돼버린 위로, 반응이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고 신해철의 유족 측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오전 고 신해철의 발인식이 엄수됐는데요. 화장이 예정돼 있던 서울추모공원에서 이승철, 남궁연, 윤종신, 싸이 등 동료 가수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부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고 신해철님의 동료들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가족께서는 심사숙고 끝에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료사고를 확신한다기보다는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저희 동료들은 판단했고요. 의문을 남으면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떠돌고 가족들이 저희의 얘기를 수긍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주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윤종 씨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위대한 아티스트가 의문사로 남는 것은 역사에 이것은 저희가 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툼이나 정말 소송 이런 단어로 국한될 일은 아니고요. 보내드리는 길목에서 조금 덜 속상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왜 돌아가셨는지 여쭤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고 신해철은 10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의식불명 상태에서 엿새간 사투를 벌인 끝에 10월 27일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죠. 지난 10월 30일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고인이 장협착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10월 31일에는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S병원의 법률 대리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한 매체는 고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받기 전 촬영한 CT 사진을 입수해 수술 전에는 천공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고 신해철의 사인이 어떻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